안녕하세요. 송광현 박사입니다. 자, 오늘도 돋보기 성경 연구 출애굽기 32장부터 34장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의도를 발견해 보겠습니다. 자, 출애굽기 32장에서 34장은 두 번째 돌판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두 번째 돌판을 왜 주셨을까요? 첫 번째 돌판은 깨져버렸습니다. 모세가 화가 나서 집어 던져버렸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두 번째 돌판을 주셨던 겁니다. 두 번째 돌판은 깨지지 않습니다. 그래도 새 언약을 상징해주고 있습니다. 자, 출애굽기 32장에는 금송아지를 만드는 사건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자, 우리가 금송아지를 왜 만들었을까요? 모세가 눈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는데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형상들을 자꾸 보려고 하는 겁니다. 자, 안식일 주일 성수를 제대로 지키지 못하니까 결국 금송아지를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지키라고 했잖아요. 제대로 안 지키니까 결국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가는 겁니다. 자, 33장에는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라. 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자손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자, 이 땅이 어딥니까? 가나안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시내 광야를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시내 광야에서 금송아지 사건이 일어나니까 더럽혀졌습니다. 부정한 곳입니다. 하나님은 이곳을 떠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부정해지면 하나님은 떠나는 겁니다. 자, 34장에는 너는 돌판돌을 처음과 같이 다듬어 만들어라. 그래서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쓰겠다. 하나님께서 두 번째 돌판을 주시는 겁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라고 말씀하시고 두 번째 돌판, 새 언약을 주십니다. 가나안 땅은 옛 언약으로, 율법의 언약으로 들어갈 수 없고 새 언약으로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구속사 관점으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안식일을 지켜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일을 무시해버리니까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금송아지를 만들게 됩니다. 금송아지가 애굽에서 자신들을 인도해낸 신이다라고 말합니다. 자, 우리가 주일 성수를 계속해서 지키지 아니하면 자범죄나 원죄의 병에 걸렸잖아요. 우리의 영혼이 병에 걸리니까 어떻게 합니까? 눈에 보이는 금송아지를 만들게 되는 겁니다. 결국 돈이 더 좋아지는 겁니다. 세상의 권력이 더 좋아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지금 이 시대의 금송아지입니다. 지금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가 복음이 사라졌습니다. 복음이 사라지니까 돈이 더 크게 보입니다. 그리고 교회가 눈에 보이는 아름다움에 치장하고 있습니다. 그런 시대에 와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금송아지를 만드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일어나라라는 겁니다. 가나안 땅으로, 내가 너희에게 주었던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라. 자, 이 가나안 땅이 지금은 천국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자, 이 금송아지는 지금의 교회를 의미할 수 있습니다. 교회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우상, 돈을 섬기고 권력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은 온데간데없이 사라졌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이런 교회를 떠나라는 겁니다. 떠나서 어디로 가야 됩니까? 가나안 땅과 같은 교회로 가야 됩니다. 이런 교회에서 살 수가 있다는 것이죠. 결국 금송아지 교회는 유형의 교회라면 가나안은 무형의 교회를 상징해 주는 겁니다. 자, 무형의 교회는 100% 구원받은 백성만 있는 교회입니다. 유형의 교회는 구원받은 백성과 구원받지 못한 백성이 함께 있는 곳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섬기고 있는 교회가 율법적이고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떠나서 가나안 땅과 같은 가나안과 같은 교회를 찾아서 나의 영혼을 위해서 복음을 전파하는 교회로 옮겨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내 영혼이 살 수 있다는 겁니다. 마지막 때는 영적 분별력이 있어야 됩니다. 자, 영적 분별력. 이단교회에 있으면서도 내가 영혼이 살았다라고 이야기한다면 그 사람은 지금 금송아지를 섬기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 시간 가톨릭에 있으면서도 나는 영혼이 살았다라고 얘기하면 그 사람은 금송아지와 같은 교황을 섬기고 있는 겁니다. 자, 가나안 땅과 같은 교회는 누구를 섬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교회입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교회가 되려면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두 번째 돌판이 있어야 됩니다. 자, 두 번째 돌판은
새 언약을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언약하신 이 새 언약을 통해서 우리가 가나안 땅,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없으면 절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 새 언약은 어디에 새겨 주셨습니까? 신비에 새겨 주셨습니다. 자, 첫 번째 언약은 율법이기 때문에 돌판에 새겼습니다. 돌판에 새긴 것은 반드시 깨집니다. 그러나 새 언약 두 번째 돌판은 어디에 새겨졌습니까?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주셨기 때문에 그럼 누가 새겼습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새겨주셔서 절대 깨지지가 않는 겁니다. 법궤 안에 들어간 돌판은 첫 번째 돌판이 아니라 두 번째 돌판이고 이 두 번째 돌판은 영원히 깨지지 않게 되는 겁니다. 새 언약을 받은 성도는 절대 언약이 깨지지가 않고 구원이 취소가 안 된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원문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송아지라고 하는 단어가 에겔입니다. 자, 이 송아지는 힘이 셉니다. 결국 송아지 형상을 만들었다라는 것은 인간의 힘으로 구원을 받으려고 하는 것을 의미해 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인간은 자기를 과시하기 위해서 뭔가 보여주려고 합니다. 결국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부셔버리는 겁니다. 우리 이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힘이 아니라 뭔가 돈의 힘, 뭔가 부동산의 힘 이런 걸로 뭔가 세상에 과시하려고 하면 하나님은 다 부셔버립니다. 자, 타락한 교회를 하나님은 떠나라라고 말씀합니다. 광야는 교회입니다. 시내산 교회가 타락했습니다. 송아지 형상으로 멸망당했습니다. 하나님은 이곳을 떠나라, 야라크. 떠나서 어디로 갑니까? 무형의 교회인 가나안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이게 문법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기 있는 이 M은 명령법입니다. 자, 그럼 하나님 이렇게 해석하라는 겁니다. 반드시 떠나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지금 신앙생활 하는데 여러분의 교회가 지금 송아지 형상과 같은 그런 교회입니까? 그러면 하나님 명령합니다. 떠나라고. 어디로요? 가나안 땅과 같은 교회로 떠나라는 겁니다. 복음이 있는 교회로 떠나라는 겁니다. 예수님만 전하는 교회로 떠나라는 겁니다. 떠나지 아니하면 그 사람은 죽습니다. 그 영혼은 죽습니다. 못 떠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는 이 교회에서 권사인데, 장로인데, 나는 직분을 가지고 있는데, 나는 이 교회에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장사해야 되는데, 죽습니다. 우리는 잠시 잠깐 이 땅에서 야차로 육체를 가지고 살 뿐입니다. 영원한 바라의 영혼을 기억하십시오. 송아지 형상을 만들고 있는 교회라면, 그런 목사라면 반드시 떠나야 됩니다. 작든 크든 떠나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눈에 보여지는 것을 세상에 보여주기 위해서 나는 이 교회만 다니면 사람들이 우러러본다고 생각하여 남아있다면, 그런데 그 교회가 송아지 형상의 교회라면 그 사람은 죽는 겁니다. 하나님은 떠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떠나기 전에 하나님 무엇을 주십니까? 돌판을 주십니다. 루아흐, 두 번째 돌판입니다. 자, 이 루아흐는 돌판인데 이것이 바로 우리의 마음판을 상징해 주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주시는 겁니다. 무엇을요? 새 언약을 새겨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가나안 땅과 같은 천국에 들어가려면 그냥 못 들어갑니다. 첫 번째 돌판으로는 죽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마음판에 예수 그리스도의 새 언약을 새겨주셨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걸 받아야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을 받지 않는다면 절대 들어가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두 번째 돌판에 대해서 생각해 봤습니다. 첫 번째 돌판은 율법이라면 두 번째 돌판은 복음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가져야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율법은 행위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천국에 들어가라고 그 송아지 형상 만든 신의 광야교회를 떠나라고 주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와 여러분의 교회가 송아지 형상을 만들고 있다면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다 무너뜨리시고 율법을 주장하고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 전파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